아는 인간이야? 네. 우리 편의점 단골 손님이세요. 아침 7시 20분에서 30분 사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시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인사하실래요? 뭐? 아니죠. 그건 이상하죠. 강도시니까. 들어가! 너희들 당신 어서! 내가 이걸 까고 치기 전에 빨리 내놓는 게 좋을 거야, 너. 아, 알았어. 드릴게요. 튈게요. 한달 전에 고장났어요. 내가 본사에다 고쳐달라고 몇 번을 전화했는데. 아니, 근데 무슨 아침에 강도가. 미안아, 다 줘. 그게 상책이야. 알아요, 저도. 야, 왜 이거밖에 안 돼, 어? 밤새 손님들 들락거리는 거 내가 다 봤는데, 이씨! 저기요, 손님. 아니, 강도님. 우리 편의점은 현금 20만 원이 넘으면 정해진 시세만 남기고 요 아래 금고에 바로바로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 진짜야? 보세요! 물론 요 아래 무식하게 큰 금고는 저도 못 열어요. 오로지 지금 댁에서 숙면을 취하고 계실 이 편의점의 점주님만 열 수 있죠. 열쇠는 물론 점주님이 댁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계시고요. 아유, 물론이지. 아, 바보가 아닌다면 누가 여기다 돈을 둬? 너희네 넌 주둥이 닫아, 씨! 너도! 예, 야. 나 주둥이 닫아, 새끼야! 야, 아니 대체 이게...